태클을 한 차례 피해냅니다. 구대영이 전진 패스. 아코시. 오, 돌아섰어요. 돌아섰어. 아코시. 자, 빠져 나왔어. 아코시. 아코시 돌려옵니다. 아코시 낮게 돌아왔다. 들어왔어요. 와, 아코스티로 시작해서 오늘 아코스티로 끝나네요. 이게. 예. 이번에 길게. 헤딩. 오, 자. 뒷공간. 아코시 달려갑니다. 볼을 따냈어요. 이겨내면서 아코시 박스 안쪽에서 꺾어놓고 아코시. 여기서부터 쭉 이어져서 이제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핸드볼 파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죠. 이제 골이 취소가 되겠죠. 있습니다. 자, 일단 결정되는 아, 득점입니다. 득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네. 이어가게 되는 안양입니다. 왼쪽 낮게 밀어줍니다. 윌리안 뒷발로 보내줬는데 그 위치를 읽어냈고 이번에는 뒷공간을 바라봤어요. 아코치 중앙 전달 공격수가 더 많은 득점! 박재용까지 득점에 성공합니다! 근데 지금도 결국 대전이 미드필드 지역에서 공을 갖고 있을 때 공을 너무 쉽게 상대에게 뺏겨버리고 그러면 그 위치에서는 중앙을 못 차니까 벌써부터는 상대의 골문까지 거리가 가까우니까 아 코치 선수 정도의 미적성 갖고 있는 선수면 금방 예. 돌파를 해내거든요. 정말 간결하게 두 번 주고받아서 지금 골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사의 끈질긴 방해가 있었고 일단 태클을 한 차례 피해냅니다. 구대영이 전진 패스. 아코시. 오, 돌아섰어요. 돌아섰어요. 아코시. 자, 빠져나갔어요. 아코시. 아코시 돌려옵니다. 아코시 낮게 돌아왔다. 들어왔어요. 와, 아코스티로 시작해서 오늘 아코스티로 끝나네요. 이게. 이것이 FC안 많은 팬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줬고 와 이거를 와 이건 뭐 공 뒤이기 때문에 뭐 옥사이드 볼 것도 없고요. 이게 아코스